경기도의회가 의회도서관의 명칭을 의정지원정보센터로 변경하고 의정자료 열람뿐 아니라 도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광교 신청사에 들어선 의정지원정보센터는 태블릿 PC 24대를 갖춰 전자책을 포함한 다양한 의정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무인 도서 대출 반납, ICT에 기반한 안면인식 미디어월 등 스마트 정보도서관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지원정보센터는 단순히 도서 대출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특화 전문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한 미래형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ICT 기술, 즉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탑재한 로보틱스 자동 대출 및 반납 시스템 도입,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솔루션을 적용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의원과 도민의 정보통신 기반 소통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도의원 및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에 대하여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 기능을 활용한 전문적인 회신 서비스인 리해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의정지원정보센터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의회의 의정 데이터베이스 제공과 통합 검색 환경을 구축했으며 회의록, 간행물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의정지원정보센터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자료 열람이 가능하고 대출은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